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러시아하고 종전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한테 점령당한 지역 포기하겠다. 그 대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달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주 강경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겁니다. 2014년에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찰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경했는데 태도가 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쳐버렸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작년만 해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63%였는데 금년에 30% 8%로 뚝 떨어졌어요. 야, 그러지 말고, 야, 좀, 전쟁 끝나고 협상하자, 러시아하고 하는 게 작년에는 27%였는데 52%로 팍 올라간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대공세를 하면 빼앗겼던 저 돈바스 지역의 일부를 되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주요 인프라 트로 발전소 이런 거를 파괴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추운 겨울에 전기가 없으니까 난방 없이 지내야 될 판이고, 제일 큰 거는 병력 부족입니다. 이제 점점 전쟁이 이루어지니까 징집을 기피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처음에는 애국심에서 가고 외국의 지원병도 막 가지 않았습니까? 열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군 징집을 했는데 이게 뺀질뺀질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살부터 60살까지는 해외 출국을 금지시키고 군 동원 대상을 60살, 지금까지 60까지는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65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교는요 70까지 군대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70 노인네 보고 군대 가서 총 들고 싸우라 그러면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 평균 연령이, 러시아는 그래도 35살이래요. 싸울만 하잖아요. 아, 근데 우크라이나 병사의 평균 연령은 마흔이 넘었습니다. 43살입니다. 젤렌스키가 이렇게 한 발 물렀었는데, 아, 푸틴이 강경합니다. 내가 왜 지금 종전 협상하냐? 지금 승리하고 있다. 그리고 저 그래프에 보듯이, 저 제일 왼쪽 것이 금년 초고 이제 최근인데, 점점점 러시아의 점령지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그 점령지를 확대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에서 야금야금야금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 그 그래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아래쪽에 친 게 약간 이렇게 돈바스 지역에서 점령지를 확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의회가 역대급으로 사상 최대로 내년도 군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전시경제가 그 사이에 이렇게 적응을 잘해갖고 24시간, 8시간 금액이 3교대로 팡팡팡 들어왔고, 뭐 러시아의 무기 생산 능력이 뭐 10배 늘어났다 이렇게 외신이 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내가 왜 종전협상에 더 먹겠다 이거죠, 우크라이나 땅을. 그리고 이제 푸틴뿐만 아니라 그냥 러시아의 국방장관하고 지금 러시아 연방안보위 의장하던 세르게이 소이구 위원장도, 야, 우리가 지금 한참 이기고 있어. 나토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뭐 종전협상하다고 꿈 깨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이런 식으로 이제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이 지금 뭐 젤렌스키는 협상하겠다는데 푸틴이 버티니까, 저 외신은 뭐라냐, 트럼프 당선자 당신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하니까 당신이 무슨 역할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더 힐은 미국의 그 의회거든요. 의회도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트럼프 팀으로 이제 공이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에 보이는 예비역 장군인데, 예비역 장군 켈로그 장군을 우크라이나 특사로 이제 임명해 갖고 뭔가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나왔으면은 저 이 협상 안 하려고 뺀질거리는 푸틴도 어떻게 하고, 아각되면서 싸우겠다 하던 젤렌스키도 어떻게 해가지고 뭐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선 젤렌스키는 이제 뭐 이 거칠게 이제 이 트럼프가 이제 팔을 비틀 거라 이겁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자기 자신이 협상의 달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이냐는 책을 썼습니다. 제 전공이 국제협상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막 100% 관세 매기했다, 뭐 어떻게 하겠다 거칠게 나가잖아요.
저 협상, 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국가 지도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무슨 뭐 약간 거친 건달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 협상 이론이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라이퍼 교수가 맹긴 라이퍼 딜레마라는 협상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협상을 하실 때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협상을 하는데, 상대가 비도덕적으로 협상하면 여러분이 백전백패한답니다. 말하는 상대가 비도덕적으로 협상한다는 건막 위협하고 막 허풍하고 약간 거짓말하고 뭐 뻥튀기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원칙대로 점잖게 하면 여러분이 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관료나 여러 나라 관료들하고 이제 정부 조직에서 협상을 해봤는데, 미국 관료들은 점잖고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서방,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하고 그런 방식으로 아메리칸 스타일로 협상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 근데 뭐 북한, 뭐 러시아, 중국 이런 공산주의나 어떤 독재체제 국가하고 점잖게 협상하면, 아까 하버드에게 라이퍼 교수가 하는 식으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는 겁니다. 거친 어떤 비즈니스 얘기에서 익혀갖고. 그러니까 이제 딱 외신이 얘기하는 건 이제 젤렌스키를 협박하고 위협할 거라 입니다. 그 젤렌스키 협상 테이블에 안 앉으면은 군사지원 안 하겠다. 벌써 뭐 그런 소리 했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 너 이제 또등 두드리면서, 그 대신 너내말 듣고 푸틴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굿딜, 야, 우크라이나도 좋고 러시아 좀 굿딜 방안을 내가 맹길어줄게. 그리고 뭐 지금 너 점령당한 돈바스지요. 일단 뭐 포기하면 언젠가는 외교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볼때 남의 나라에 뺏긴 땅을 강대국이 압력을 넣고 외교적으로 되찾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문제는 푸틴입니다. 푸틴을 어떻게 팔을 빗으냐는 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팔을 빗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셔스 옵티미즘, 아주 그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푸틴 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거랍니다. 일단 푸틴, 너 나의 베스트 프렌드 아니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평양의 지도자도 베스트 프렌드라고, 시진핑도 베스트 프렌드라고, 다 베스트 프렌드라고 합니다. 아무나 보고.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 대신 네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끝나면은 경제 제재 서방이 한거 풀어줄게. 이제 이거 푸틴한테는 굉장히 큰 떡이죠. 그리고 너 나토 우크라이나 가입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 네 요구 들어줄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하게 할게. 그 대신 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이 나토 국가가 어떤 형태의 바이레터럴 어그리먼트, 뭐 평화협정이나 시큐리티 개런티 같은 걸 하도록 할게. 이제 푸틴을 살살살 이제 구슬리는 거죠. 캐롤랜드 스틱 전략이죠, 전형적인. 근데 아까 말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대사인 켈로그가 이제 캠페인 기간 전에 제가 전략복을 썼는데, 이렇게 해도 푸틴이 말을 안 들으면은 트럼프 특위에 강력하게 나왔고, 푸틴 말안 들어? 당신이 협상 대발 안 한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파격적인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푸틴 입장에서 약간 골 때리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푸틴도 지금 뭐 소심해서 갑의 입장만은 아니에요. 돈바스에서 조금 점령지를 확대하지만 진짜 조금씩 조금씩 하고, 너무나 그 러시아 그 군인들의 병력 손실이 커요. 뭐 일부 외신에 하면 60만 명의 어떤 병력 희생자가 있다고 그러고, 뭐 하루에 1,000명씩 러시아 병사들이 막 거의 없어지고 그런 데다가 얼마 전에 루블화가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비전시 경제 심한 타격을 입었고, 이걸 러시아의 정치적, 이거는 푸틴의 정치적 리더십에 커다란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푸틴이 아주 그 교묘하게 전시 경제 시스템하고 비전시 경제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전시 경제 시스템은 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이쪽하고, 비전시 경제 시스템은 그 러시아 사람들 사는 민생 경제죠. 뭐 소비재를 뭐 공급해주고 전기 공급 이런 거는 아무 러시아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게 해줬는데, 루블화가 폭락하고 뭐 난리치면은 러시아 민심이 동요하니까 푸틴도 마냥 그 한가로운 입장은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나토의 그 태도예요. 뭐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푸틴은 노 그러고. 근데 나토에 저기 있는 루트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지금 당장 나토 가입은 좀 힘들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가입의 중간 단계, 브릿지로서
나토의 주요 회원국하고 양자 안보 조약을 맺는 게 어떠냐고 이제 약간 애매모호한 운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 보인 사람은 유로피안 카운슬의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코스타인데, 야 그러지 말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우리 협상을 해봐. 그 다음에 뭐 나토의 가입 여부에 대한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저게 우리가 봐도 나토가 화끈하게 우크라이나 웰컴 투 나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애매모호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토도 지금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트럼프 스타일로 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끊겠다면 진짜 끊을 사람이거든요. 미국이 지원 안 해주면은 나토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는 전비 부담을 하기가 너무 벅차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그 고위 관리가 내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한 1260억 불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아, 이 돈이 미국에서 일부 지원하지만 나토 혼자 힘들죠. 이 지도를 보시면 나토 회원국이 32개 회원국인데 지금 러시아하고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발틱 3국입니다. 그 에스토니아 같은 발틱 3국인데 이 나라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해요. 완전 조그만 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 폴란드가 있는데 지금 지도에는 아니지만 폴란드하고 러시아 사이에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완전 친러시아니까 뭐 이것도 이렇게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많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벨라루스하고도 국경을 접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의 병력이 32개국의 병력이 바로 러시아 국경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나토 가입을 반대할 만도 하고 워싱턴이나 그 유럽의 입장에서도 그 이 나토 병력을 러시아 국경 접경까지 보내면은 부담스럽죠. 그 비근한 애가 한국 전쟁 아닙니까? 한국 전쟁에 쭉 해갖고 압록강까지 가고 중국 국경 오역벌에 갔다가 차이나가 불법 개입해갖고 한국 전쟁이 길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토나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홍쾌하게 명확한 답변을 못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토나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젤렌스키나 야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워싱턴하고 나토 무슨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큐리티 개런티를 해주겠다느냐, 이건 헛소리다. 1994년에 부다페스트 협약 봐라. 우크라이나 완전히 속았다 이겁니다. 이 부다페스트 협약은 뭐냐면 이제 구소련이 몰락하고 나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핵을.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살살 꼬신 거예요. 이 서방세계가. 야 우크라이나 내 핵 포기하고 그걸 러시아에 줘버려.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미국이 너 우크라이나에서 시큐리티 개런티 해줄게. 안전보장 보장해줄게. 그거 한 거죠. 이걸 믿은 우크라이나가 바보죠. 안 지켰잖아요. 러시아가 침략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을 볼 만하죠.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가 주장하는 거는 막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야 나토 외무장관들이 우크라이나 그 이 나토 가입 추천서를 좀 써달라 이겁니다. 근데 신문이나 외신이 잠깐 이렇게 잘못 그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보도하는 게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퍼스트 형식을 쓰면 신고립주의로 빠지다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처럼 US interest, 미국의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에 미국의 군사적이나 그 자원을 쏟아붓지 말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차이나하고 이렇게 대결하는데 차이나하고 경쟁하는데 거기다가 미국의 어떤 외교 역량이나 군사적인 자원을 쏟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립주의가 아니고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미국 국익 우선으로 하자는 겁니다. 왜 돈바스 지역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치열하게 싸우냐면 저 사진 보면 1921년에 구소련 시대에 제작된 포스터인데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의 산업의 중심지예요. 거기 엄청나게 철강, 석탄이라고 모든 공업지대가 돈바스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비행기 탱크 맹기라고 러시아 전역에 공급한다는 정도로 이렇게 그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심지니까 이거를 얼결에 그냥 뭐 구소련이 몰려가면서 이걸 우크라이나에 줘버린 거니까 모스크바가 찾으려고 그렇게 뭐 집착을 가질만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돈바스 지역은 원래 오스만 터키 땅이었는데 1783년에 러시아가 이렇게 오스만 터키에서 뺏어갖고 이 돈바스 지역 이름도 류러시아라는 러시아 말로 류러시아 지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은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시는 게
이제 오랫동안 친러시아 세력하고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뭐 내전 비슷하게 그런 다툼이 있던 이런 게 역사적으로 이제 미미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로 돈바스 지역은요, 북한의 군수공장하고도 연관이 있답니다. 그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그 소련이 북한의 군수산업을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할 때 많은 북한 공장의 시설이 돈바스 지역에 있던 군수시설 뜯어 기계를 갖다 북한한테 줬대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제 쿠르스크에 뭐 1만 명 병력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북한의 군수공장이 몇십 년 전에 소련의 돈바스에 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지금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지금 새로운 군수시설을 뜯어다가 그 북한을 갖고 가고 싶어 하고 지금 모스크바하고 짝짝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